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아비니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 조한우와 함께 오늘은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커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래요? 영상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왜 400번만 저으면 뭔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있는데, 근데 혹시 달고나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 모양 있고. 나는 모양 있고, 아, 그렇죠. 쪼개면 주면 이렇게 막 하나 더 주고 그런 거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면 달고나 커피 전에 달고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렁지. 달고나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달고나의 준비물은 설탕, 베이킹소다, 일단 불 켜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제 앞에 둘게요. 원래 어렸을 때 저희는 국자에 했어요. 하나 있어요.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크게 많이 만들어서 좀 조각내서 넣으려고. 얼마나 봐야 돼? 모르겠어요. 많이 일단 넣어볼까요? 오케이. 감으로 한번. 그냥? 네. 설탕 녹여서 만드는 그런 디저트가 있어요, 프랑스에. 크림브리 위에 설탕. 불 꺼졌네. 버터? 맞아. 왜 저번에 버터 열심히 드시던 분 좋아하는 그런 비슷한 거 같네요. 아닌가요? 그렇구나. 디저트를 프랑스어로 말해. 됐어. 됐어. 사탕은? 뭐지? 뭐? 캐러멜은? 캐러멜 다음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가면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이렇게 만들어서 줬거든요. 가끔 봤어. 아, 봤어요? 이게 달고나라는 게 있고 뽑기라는 게 있고. 뽑기? 이게 좀 말이 같은 건데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앞에는 그게 설탕인지 꿀인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녹여서 만든 그런 뽑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달고나의 그게 별 모양 그런 그림 있는 건데, 그 쪽에서 잘 하면은 하나를 더 주는 그런 뽑기도 있었고, 그리고 달고나라고 하는 건 우리 약간 이렇게 무슨 이건 조금은 막대기에 이런 걸 했는데 뭔가 좀 뭔가 달랐어. 와, 색깔이 영롱하고 예쁘네. 색깔이 색깔이다. 아, 이거 좀 찐덕찐덕하니 쉽진 않네. 그럼 달고나 커피는 400번 이렇게 400번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시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보다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저 소다를 넣으면 나오는 약간 좀 더 노란색이 돼요. 약간 계란 노른자 같은 색깔인데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보시나요? 조심해야겠지만. 맛있겠다. 오, 좋아. 제대로 녹았어요.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죠. 그러면 열주 됐으니까 우리 소다를 조금씩 넣어서 조금씩 이 정도? 그 정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이런 느낌. 진짜 바로 이렇게 되네. 그러네? 네. 요 색깔이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달고나 커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너무 쓰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안 넣으면 안 부풀어서 그것도 이상해서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그냥 설탕을 먹는 거네. 맞아요. 그냥 맛없이 리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 냄새. 이 냄새야. 이 냄새 나기 시작하면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건데 완벽합니다. 조하나의 처음으로 만든 달고나. 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식히면 돼요. 맛을 살짝 볼까요? 맛을 살짝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보고 먹어도 되는지. 우와, 엄청 뜨거워. 아, 바로 익었어. 어떡해. 여러분, 절대로 어떡해.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바로 물집 잡혔어요. 바로 물집 잡혔어. 한동안 아프겠네요. 물 응급처치 좀 하고 올게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겠다. 네, 응급 처치를 위해서 아이스팩을 대고 있겠습니다. 저거를 쏘도록 한번 가볼게요. 먼저 종이 후에를 깔아서 널 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까요? 네, 보여줘. 일단 진짜 카라멜 색깔이다. 어차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눌렀자. 이렇게 눌러주면 하십니다. 아, 진짜 얇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굽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알고 나죠. 원래 더 부풀어야 되는데 우리 좀 덜 넣었어요. 신. 먹어봅시다. 좀 넣었어야 돼. 이거다. 맛있다. 맛있죠?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러네. 자꾸 먹네요. 맛있어요? 이게 달고나인데 달고나 커피의 맛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고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400번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지만 뭐 여러 번 젓는 거 많이 해봤다고 네. 했죠? 뭐 어떤 거 할 때 많이 적어봤어요? 크레페 케이크 만들 때도 많이 이렇게 많이 네. 꼭 손으로 안 해도 그쵸? 될 것 같긴 네. 한데 그쵸? 굳이 손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달고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원두 커피와 설탕과 물이 1:1:1의 비율로 되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카누와 물과 아까 쓰다만 설탕을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스탑. 어, 정확하게 맞춘 거 같아. 역시. 이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저어볼게요. 글씨. And that's 400. 아, 400이라고 하는데 과연 400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솔직히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 400 했어요? No. No. 됐어요. 색깔이 아까 낸 것처럼 이렇게 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이번 영상은 되게 재미없겠다. 이것만 하는 게 나아. 지루. 오빠 너 친구 포인트 아니야? 어? 오빠 너 친구. 이게 유머 코드였지 사실. 누가 이걸 시작합니까? 어떤 분들을 보니까 400번 하면 된다고 한 사람 누구요? 나오라고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게 기계로 하면 2분 만에 끝난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런 기구 없었던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집에서? 집에서 하였는데 하고 먹고 싶은데 기구가 없어. 아, 그럼 수술을 해볼까? 어, 되네. 되네. 한 4분 했나? 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위에 보면 그런 좀 색깔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바뀌었어. 좀 바뀌긴 했어. 분노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나? 진짜 되네. 진짜 되죠. 아이스크림 같아. 녹은 아이스크림 같아. 녹은 아이스크림. 그러네. 많이 이렇게 됐어. 걸쭉해. 조금만 더 해보고 위에만 넣어볼게요. 색깔이 아까 우리 달고나 했을 때 색깔 같아서 달고나 커피로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한 번에 두 번 안 할 거예요. 쉽지, 배그너를 하나 정도만? 똥똥 하면 진짜 달고나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따로만. 제 생각에 섞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으니까 좀 더 난 것 같긴 해, 색깔이. 그죠? 여전히 뭐 커피 우유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부드러워. 그냥 커피 우유보다 좀 부드러운 게 있어. 그래서 왜 하는 건지 알 것 같긴 해요. 거품이 살아있네요. 자, 젓고 나서 먹어도 이렇게 거품이 아직 있어요. 그죠? 먹어보니까 맛은 어땠어요? 맛있어요. 맛있었죠.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어 예전지만. 그리고 굳이 이걸 먹느니 우리는 여기 있는 달고나를 먹겠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달고나를 먹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잠깐 들고 있을게요. 자, 사랑해.